안녕하세요. 소다남 야생아입니다. 와, 엄청 춥네요. 오늘 새벽에 여기 저 근무지 저 꽃밭 있는데 여기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 구절초가 지난번에 영하 7도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아직은 그래도 꽃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얼고 녹고 얼다 녹고 이러면 얘네들이 이제 맛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꽃을 피워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핑크색 구절초가 요렇게 있고요. 여기 오렌지색 구절초도 아직까지 잎이 파릇파릇해요. 오늘 영하 6도였는데도 얘네들이 아직은 잎도 싱싱하고 꽃도 요렇게 아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구절초. 진짜 빨간색 구절초가 진짜 아깝죠. 이 아이들이 다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위를 맞아서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직 빨간 구절초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아유, 신통방통하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천일홍, 청아국은 이제 얘는 더 추위에 약한가 봐요. 얘도 뭐 잎은 아직 파릇파릇하지만 꽃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그게 없네요. 그리고 이 천인국도 이제 말라버렸어요. 지난번에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맛이 갔습니다. 내년을 기약하고. 근데 얘네들이 씨앗이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내년에 여기서 씨앗을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꽃밭에 월동이 잘안 되는 장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뒤늦게 심겨진 국화들이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월동이 강하다는 국화라지만 여기 땅에 심어 이게 화분에 있던 아이들을 제가 여기 땅에다 심었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아직 뿌리 활착도 못 했는데 이렇게 추워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월동 이제 꽃밭에 월동을 좀 해보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국화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이거는 아마 한 지지난주? 지난주? 이렇게 심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 아직은 여기 땅에서는 얼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워낙 강한 아이들이라서. 그래서 이 아이들 다 이제 요거 밥을 싹 깨끗하게 잘라주고 이제 월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도 이렇게 낙엽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그 동네에 공원에 보면 이렇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이렇게 정리 이렇게 담아놓은 낙엽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두 자루를 가지고 왔답니다. 가지고 오고 또 지푸로 엮어진 요것도 하나 사왔어요. 요거 가격이 그래도 꽤 하네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월동이 안 되는 장미 있잖아요. 요 장미가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나무가 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추위는 아마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에 얼었나 봐요. 꽃 얼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조금 잘라주고 어젠 제가 이렇게 박스로 가림막 해주고 비닐을 씌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영하 6도라는 추위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림막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온 집 그물로 해서 얘를 싸매주고 또 비닐이를 또 씌워놔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와, 꼬리풀. 꼬리풀 잎은 아직도 멀쩡하네요. 아직도 뭐 요런 아이들이 살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아요. 추위에 약한 요런 나무, 이건 지금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얘도 이렇게 되었고, 요거 벨가못이거든요. 벨가못 이게 이제 꽃 한번 피고 싹 잘라줬는데 얘가 잎이 무성하게 자랐었는데 얘도 이제 싹 잘라주고 얘네들은 덮음 안 해줘도 돼요. 얘네들은 굳이 월동 안 해줘도 그냥 내년에 알아서 일어나는 아이들이고 지금 요거 뭐지? 용담도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토동인에서 갔다가 여기 땅에 묻었는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 덮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낙엽 덮어주고 또 비닐이를 위에다 덮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뱀무거든요. 뱀무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추위에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집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런 아이들은 겨울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자기 계절을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종류를 작년에 심었는데 지금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얘도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고, 이거 보세요.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설화예요. 설화도 이제 그 여름에, 아, 여기는 저희 있는 여기는 배수가 아주 잘 돼요. 너무 배수가 잘 돼서 애들이 물거품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요 아이도 그래서인지 여기서 아주 엄청 폭풍 성장을 했어요. 엄청 가지도 많아졌고, 여기 보세요. 꽃이 이제 작년 봄에, 이른 봄에 얘가 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 봄에도 겨울 동안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내년 봄에도 꽃을 아마 얘는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설화, 자기 계절을 맞은 설화도 이렇게 있고요. 요건 딸기예요. 딸기도 월동 잘 되죠. 얘도 딸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메리스. 이메리스 하얀색, 흰색 이메리스도 이제 얘도 여름에 되게 힘들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얘도 월동이 아주 강한 아이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월동이 강한 아이, 요거 낫달맞이. 낫달맞이도 뭐 얘네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거 얘 뭐지? 백리향. 백리향 보세요. 제가 내년에는 올해 뽑아주기도 엄청 뽑아줬고, 제가 나눔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백리향은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엄청 얘는 지피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번지기도 많이 번지고, 여기 조금 있었는데 얘가 이만큼 퍼졌어요. 엄청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얘도 월동 짱 잘 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아직도 파릇파릇하잖아요. 이제 추위가 오면 잎이 잠깐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또 새 잎이 나와가지고 아주 예쁜 꽃을 보여줄 듯 합니다. 얘도 선인장가인데 얘도 아마 추위에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그냥 누지에서 꽃을 아주 노란 꽃 예쁘게 보여주는데, 얘 지금 저기 그 강량에서 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꽂아놨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아마도 내년 봄에는 아마도 꽃을 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저기 누구지? 멸치랑 콩이님이 주신 통통 새덤이에요. 근데 얘가 월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추위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를 옮겨야 되는 건지, 통통 새덤 얘도 월동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발견했어요. 근데 요런 시설, 아니 이거 뭐지? 송엽구 이런 아이들은 월동이 된다고 해서 그냥 있는데, 얘 통통 새덤 글쎄요, 얘 월동이 되나요? 지금 아직은 멀쩡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라면 제가 얘를 뽑아야 되는데, 얘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다른 애들 영상에 담다 보니까 얘가 눈에 보여가지고. 통통 새덤 혹시 월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좀 알려주실래요? 얘 얼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얘를 퍼 담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오늘 영하 6도, 내일부터는 조금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어쩌면 좋아요. 지금 얘가 얼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꽃이 핀 상태로 얼은 것 같은데 이렇게 꽃이 있어요. 얘 큰 꽁해비름인가? 꽁해비름인데 얘가 키가 굉장히 커요. 다른 애들은 막 축축 늘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꼿꼿하게, 아주 꼿꼿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얘도 월동이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여기 새순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맺혀져 있는데, 꽁해비름도 아주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꽁해비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마 입장이 이렇게 길쯤길쯤해서 얘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꽁해비름이에요. 얘도 월동 짱 잘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월동 잘 되는 애들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꽃 이쁘죠? 꽃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잔잔한 꽃이 모여서 이렇게 피어주는 꽃이거든요. 얘도 뒤늦게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예쁜 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답니다.
요거 캄파놀라예요. 요것도 제가 작년에는 저희 베란다 난간에서 눈 맞아 가면서 월동은 한 아이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꽃밭에다 심어놨더니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화분에로 옮겨줬어요. 화분에다 옮겨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도 그냥 요 상태로 월동 잘 돼요. 캄파놀라 진짜 월동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꽃밭에다 놔뒀어요. 이렇게 여기다 놔두면 이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아주 건강하게 잘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애기 용담도 월동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애기 용담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끼 용담. 아 맞아. 이끼 용담도 엄청 많이 번졌잖아요. 이거 한 포트 3,000원짜리 한 포트 사다 심었는데 지금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진짜 이게 한 센치로 한 40cm 가로 세로 40cm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번졌답니다. 그래서 이끼 용담 종류들은 되게 강하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영하의 날씨에도 애기 용담은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아주 미니미니한 애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 용담은 이제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고요. 분홍색 용담은 이제 입장이 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는 이제 뿌리 살았어요. 얘는 작년에 심어서 월동하고 깨어서 지금 올해 이렇게 꽃을 보여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얘도 월동이 될 거고, 그래서 용담들은 진짜 강추를 합니다. 월동이 아주 잘 되는 거니까 아주 제가 강추를 합니다. 요거는 매발톱이에요. 매발톱이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저는 작년에는 제가 이런 모습을 못 봤는데 올해는 매발톱 한 계절 꽃도 보고 다시 이렇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자기 그 뿌리가 다시 난 걸까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저거를 보면 저기 뿌리 있는 데를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몸에서 다시 그 요 씨앗 된 애들은 이렇게 어리고 아 그렇다. 요거는 씨앗으로 발아다니고 요거는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잘라졌더니 다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이제 잠자러 들어갔다가 내년 봄에 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매발톱도 이렇게 월동이 잘 된답니다. 뿌리 월동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 저기 언니가 강릉에 사는 은하의 정원 언니가 이거 상륙해서 보내준 그 수국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나무는 짱짱해요. 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어제 밤에 그냥 갑자기 너무 추워진다 그래서 그냥 비닐이가 없어서 이거 페트병으로 이렇게 하나씩 요렇게 해가지고 비닐이 씌워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오늘 그 낙엽을 덮고 비닐을 덮어줘야 되겠어요. 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요런 플록스 이거는 미니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플록스거든요. 얘네들도 월동이 돼요. 아주 플록스 종류는 월동 기가 막히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도 그냥 요 상태로 있고 이거는 후룩스. 얘는 키가 큰 애예요. 얘도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이 자체로 월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월동 잘 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작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3시간 동안 걸려서 월동을 했습니다. 지금 월동 안 되는 장미 집 엮은 걸로 싸매고 제가 혹시 몰라서 비닐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허술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여기 월동 안 되는 요 장미도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박스로 그냥 일단 가림막을 했어요. 얘네들도 다 이거 사는 데서 물어보니까 랩으로 하나씩 다 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랩으로 싸도 되고 아마 비닐도 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찔레장미라서 찔레장미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찔레장미는 그냥 놔두고 지금 벨가 뭐 이런 아이들 지저분 아이들 다 잘랐는데 은낭극화 요거는 안 잘랐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낙엽이 조금 부족해서 얘는 용담, 나중에 심겨진 용담이에요. 그냥 이거 지푸로만 덮어놓고, 원래 용담이 월동이 잘 되잖아요. 이런 미니 아이들도 아직도 이렇게 꽃이 있는 거 보면. 근데 이제 혹시 얘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아, 지금 월동을 다 저 나름대로 했답니다. 이런 거는 국화 그런 건데, 요거를 낙엽 속에다 덮어주고, 낙엽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또 잘라놓은 나무들로 이렇게 덮음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버베나인데, 얘가 여기 숙군 버베나도 있고 그냥 일반 버베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추위에도 얘네들이 잎 줄기가 상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냥 더 놔둬보려고요. 여기 새순이 막 나와요.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까워요. 아깝긴 한데, 일단 오늘 추위도 이겼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놔둬도 될지 않나 싶어서 그냥 놔뒀어요. 이거 버베나예요. 숙군 버베나랑 일반 버베나 같이 있는 거거든요. 얘도 찔레장미, 벨벳 찔레장미예요. 여태까지 꽃을 계속 보여준 아이인데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지지대에 묶어놓고, 저쪽에 분홍찔레, 분홍찔레 얘도 엄청 많이 커졌어요. 얘 완전히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저 속에 잡초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얘를 손 볼 새가 없었네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얘네들은 월동 잘 되니까. 어머나, 거들 맛편초도 안 잘랐네. 아, 지금 하면서 잘라내고 치우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진짜. 이거 황기, 제가 이거 삽목해서 키운 아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도 월동 되겠죠? 지금 그냥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낙엽을 더 주워다가 여기도 덮음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혹시 몰라서. 네, 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긴 지난번에 제가 그 튜올리 심은 아이들이에요. 튜올리 심었는데 땅을 이렇게 파놓으면 고양이들이 와서 그 새 땅에다가 응가를 해놔요. 그래서 제가 덮어놨어요. 그냥 이렇게 덮어놔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월동을 했답니다. 아, 진짜. 요거는 청아 쑥부쟁이 나중에, 맨 나중에 하는데, 그냥 놔둘래요. 구절초랑 쑥부쟁이, 삽목해 애들 그냥 있고. 페랭이는 월동이 잘 되나봐요. 요 아이들 그냥 아직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심은 지 얼마 안 됐기는 했어요. 근데, 아휴, 살면 살고, 그냥 놔둘래요. 이렇게 놔두고, 아휴, 이렇게 삽목, 월동을 다 했답니다. 그냥 이제 봄에 이제 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깨어날지, 제가 월동을 잘 했는지 이제 봄에 되면 알겠죠. 그래서 3시간 걸쳐서 제가 이렇게 완성을 했답니다. 다른 님들도 어떻게 월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저만의, 저쪽에 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 여기가 또 지저분하면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 나름대로 좀 한다고는 했는데, 근데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했답니다. 내년에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열일을 했답니다. 네. 봄까지 요 아이들이 추위에 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쑥부쟁이 맨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이제 보여줄 텐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은 제가 영상에 계속 담겠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추우니까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